자, 오늘도 열심히 염차염차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어서 오세요. 아, 오늘 어떻게 뭐 이슈 체크부터 들어갈까요? 네, 예. 그 이제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2018년도 뭐 고점 넘느냐 마느냐 좀 네. 관심들이 많으시잖아요. 네. 물론 뭐 코스닥 들고 계신 분들은 조금 솔직히 관심 없습니다. 네, 관심 없을 수 있는데 솔직히 정부로도 저도 별로 큰 감흥이 없어요 지금. 최고점인지도 몰랐어요 지금. 아 근데 이게 항상 그렇지만 네. 어느 정도 코스피가 레벨업하면 네. 코스닥으로도 이게 훈풍이 돌아요. 그래서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되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과거에도 항상 이렇게 돌아갔기 때문에 훈풍으로는 어림도 없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열풍. 열풍. 네. 태풍. 그래서 어쨌든 그 코스피가 예전에 이제 뭐 2018년도 1월 29일로 이제 그때 2,598 종가 기준입니다. 98에 이제 최고점을 찍었는데 그때하고 지금이 좀 다른 점이 있다. 네. 그걸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그 주가가 좀 올라갔던 가장 큰 배경은 역시 그 삼성전자 하이닉스 네. 토톱이었어요. 그냥 둘이 그냥 시총이 그 당시 이제 2016년 18년 1월까지 이렇게 딱 계산을 해보면 84%나 시총이 증가를 했어요. 둘만. 그리고 그 나머지 회사들의 그 시가총액은 겨우 24%.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몇 개월 동안? 그 2016년도부터 네. 18년도까지. 그러니까 16년도 아. 말에 말부터 한 1년 한 2, 3개월 딱 올랐잖아요. 2016년도 11월부터 네, 시동 걸었죠. 예. 네. 그때 이제 결국엔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그만큼 올랐는데 나머지는 사실상 오르지 못했던 거죠. 네.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때 뭐 체감 지수는 뭐 그때 뭐 2600인데 많은 분들이 이건 뭐 체감 지수상으로는 2600이 아니라 2000도 안 된다. 그런 분들 되게 많으셨거든요. 이제 너무 쏠림 현상이 심해가지고. 네. 근데 그럴 수밖에 없었던 게 그 당시에는 반도체하고 이쪽 IT가 영업이익이 차지하는 비중 자체가 무려 뭐 40%. 반도체 빅사이클이라고 했죠. 네, 네. 그래서 이제 지수가 그냥 레벨업 됐고 이제 경기 민감주들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 비중이 10%도 안 될 정도로 굉장히 좀 낮은 상태였거든요. 네. 네. 그랬는데. 이제 현재는 좀 코스피 상승이 좀 다르다라는 이제 그런 좀 의견들이 있습니다. 18년하고 다르게 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제외한 그 코스피 시총 증가가 지금 현재 한 19% 정도, 그러니까 올해 한 19% 정도 이 두 그 이제 코스피의 시총 증가가 이제 그 정도 전개가 됐는데 네. 일단 올해는 좀 다른 점은 2차 전지, 그다음에 아시겠지만 뭐 인터넷, 게임, 바이오 이런 이제 성장 기업들 이런 쪽이 좀 굉장히 크게 견인을 해줬고 또 자동차하고 요즘에 뭐 화학, 철강, 은행 이쪽도 지금 네. 상당히 좋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는 너무나 IT 일변도였는데 이게 업종이 되게 좀 분산이 돼 있어요. 그래서 뭐 내년 같은 경우만 해도 지금 이제 코스피 내에서 자동차하고 뭐 화학이나 이런 이제 경기 민감주가 차지하는 비중이 한 13%까지 좀 확대가 될 거라는 그런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근데 물론 이제 반도체 IT도 당연히 좋은데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뭐냐면 당시에는 18년도에 상반기에 딱 고점을 찍고 증시가 이제 미중 무역 분쟁으로 완전히 부러져 버렸잖아요. 그렇죠. 18년대. 근데 그게 이제 그렇게 또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너무나 한쪽으로 쏠림이 심했는데 올해는 이제 그렇지 않다는 거죠. 뭐 내년까지 봤을 때 그동안 이제 못 올랐던 반도체도 돌리기 시작하고 또 기존의 뭐 배터리나 바이오나 뭐 인터넷이 과연 꺾일 것이냐. 네네. 성장이. 근데 얘네들이 뒤를 어쨌든 받쳐줄 거고 거기다가 2018년도에는 사실상 거의 뭐 존재감이 없었던 그 이 은행이라든가 아니면 경기 민감주 특히 자동차가 지금 급부상하고 있잖아요 사실상 자동차 섹터 해외 자동차들도 강해요 네, 현차 맞습니다. 뭐 기아차 이런 것처럼 네 해외도 요새 뭐 GM이라든가 아. 네, 주가들 다 올라갑니다 그래요? 근데 약간 현대차랑은 좀 성격은 다르지만 이제 약간 컨택트형 기업들로 네. 강한데. 근데 우리 한국 같은 경우는 컨택트에다가 최근에 또 전기차, 수소차 경쟁력까지 확보가 되고 또 얼마 전에 현대차가 뭐 자율주행, 뭐 또 로봇 관련 회사도 하나 인수한다는 얘기가 나왔죠. 보스턴 다이나믹스라고. 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에 대한 성장 기대감 이런 게 좀 뒷받침이 되니까 밸류에이션이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 네. IT 일변도가 아니라 이런 나머지 업체들이 좀 딜을 받쳐주면 확실히 2018년도에 그 고점, 그러니까 그 당시 고점 찍고 그냥 너무나 힘없이 흘러내렸던 그런 장세가 아니라 네. 좀 더 강하게 좀 가지 않을까 이렇게 좀 한번 보시는 것도 좀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어제 보니까 제가 이제 체크를 해보니까 제가 어제 저녁에 깜짝 놀란 게 예탁금이 급증을 했더라고요. 왜 그런 거예요? 아까 그러니까 또 우리 저 채팅창에도 네. 예탁금 갑자기 몇 조가 는 왜 그러냐. 이게 그러니까 저도 좀 그 보니까 그 당시에 그러니까
올해 9월 달에 63조 찍은 적 한 번 있어요. 네. 사상 최대. 네. 그때는 아시겠지만 카카오 게임즈. 게임즈 여기 청약 들어왔다가 네, 청약 안 찾아간 거. 네. 네. 근데 지금은 그런 거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순수하게 돈이 들어왔다고 봐야죠. 지금 뭐 특별한 공모주 대여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그냥 갑자기 들어와요? 근데 지금 5조 네. 정도 들어왔어요, 하루에. 5조가 확 늘어났는데. 뭐 한 사람이 넣나? 근데 이거는 며칠은 확인해 봐야죠. 계속 유지가 되는지는. 확인해봐야 되는데 어쨌든 그 당시에는 우리가 흔히 아는 공모주 청약이 있었는데 네. 지금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일단은 요건 좀 의미가 있는 수치가 아닌가 저는 좀 네. 그렇게 보고 있고 그 다음에 19년도에 아시겠지만 그때 보통 20조 30조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렇죠. 예탁금이 25조 지금, 정도 네, 지금 한 두 배 이상 늘어났는데 그렇죠. 지금 늘어났는데 빠지질 않고 있어요. 계속 50조 원대에서 그러다 지금 또 레벨업 됐고. 그래서 이렇게 보면 지금 올해 연초부터 지금 개인 투자분들이 그 예탁금하고 그 다음에 이 주식 산 거 합치면 네. 거의 90조 원 가까이 되거든요. 네. 거의 수치가. 지금 어마어마한 금액인데 여기서 지금 갑자기 또 5조 원이 더 들어왔고 이렇게 되면 어제도 보니까 오랜만에 또 개인 투자분들이 주식을 좀 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동안은 네. 좀 올라올 때 좀 팔았는데 어제부터는 또 서서히 좀 매수 들어오면서 달러 약세하고 지금 개인 자금이 좀 맞물려 가지고 네. 굉장히 좋은 또 유동성 장세가 좀 펼쳐질 그런 여건들은 좀 충분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신용대출 그 이제 그 주택 관련해 가지고 구입할 때 뭐 1억 원 이상 연봉 8천만 원 이상인가요? 신용대출을 받아 가지고 그걸로 주택 산 사람 회수한다. 네, 회수한다. 이것도 네. 사실은 주식시장에는 호재거든요, 사실상. 어떻게 보면 부동산 하지 말라는 거니까 대놓고. 네, 네. 그러면 그 결국엔 이제 재테크 수단이 사실 아까 비트코인 얘기하셨지만 비트코인이 뭐 올라간 것도 사실 뭐 그런 이유들도 있겠죠, 사실은 일부는. 근데 결국엔 지금 재테크 수단이 뭐가 있냐 이거예요. 더 이상은 지금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결국 주식으로. 이런 흐름들을 봤을 때 결국엔 좀 주식밖에 없다. 그래서 개인들의 자금이 뭐 계속 이어질지는 저도 좀 며칠 더 봐야 되겠지만 예탁금 증가는 좀 예사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증시 유동성에는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좀 필요는 있는 것 같아요. 참 옛날에 선생님들이 그 시험 문제 낼 때 있잖아. 네. 진짜 그 가르쳐 주려고 애쓰는 분들 많거든. 시험 보기 전날 네. 야 책 꺼내 그래가지고 왜 반평균 올리려고 가르쳐주는 선생님 많았다고. 근데 지금이 그 꼴인 것 같아. 아 부동산 말고 주식 하라니까 네. 계속 얘기하는데 진짜 네. 말 안 듣는다니 애들. 아니 지금 40페이지 셋째 줄 그거 하랬잖아. 네. 네? 그게 아니고 이거라니까 그래. 아니, 아, 믿을 수가 있어야지 뭐 이렇게. 그러니까 또 이거 순서는 꼭 외워라 이렇게 네. 얘기하면 그거 반드시 다 가르쳐주는데. 그리고 한번 지난번에 딴 문제 내가지고 폭망해가지고 맞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도 한번 곰곰이 생각해서 사실 마땅히 돈 어디 갈 데는 없어요 사실상. 지금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예. 그래서 결국 그렇게 보면 그것도 유동성에 되게 민감한 또 시장이 그 아무래도 외국인은 코스피 쪽인데 개인들은 코스닥이니까 코스닥도 좀 훈풍은 저는 충분히 볼 수 있다고 보는데 그 시기가 문제인 것 같아요. 좀 어느 시점에서 좀 돌려주느냐. 그래서 코스닥도 좀 너무 실망할 필요는 저는 없다 이렇게 네. 말씀드리고 싶고 네.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좀 시간이 있으니까 테슬라가 어제 그 포드가 뭐 자체 배터리 생산한다는 얘기가 있었잖아요. 근데 한 이제 그 SNE 리서치의 그 김강주 대표 이분이 좀 배터리 쪽에서는 조금 좀 유명하신 분인 것 같더라고요. 테슬라 자체 배터리 생산은 좀 쉽지 않다. 네. 그렇게 좀 의견을 좀 피력을 하셨고 왜냐하면 배터리 대회에서 저번에 2022년도에 100기가와트, 30년도에는 무려 뭐 3테라와트라고 하는데 이거를 좀 현재 시점에서 그 테슬라가 자체적으로 좀 만들기는 좀 쉽지 않은 상황이고 현재 시장이 지금 LG화학, CATL, 삼성, BYD, SK 이노베이션 이 여섯 개 업체가 지금 60% 지금 점유하고 있거든요. 네. 거의 완전 그냥 과점입니다, 사실상. 근데 이게 지금 2025년까지 지금 증설을 해야 되는데 이 투자금을 다 합치면 100조 원에 달한대요. 근데 이거를 완성차가 할 수 있냐 이거예요. 그렇죠. 자기네 차 만들기도 바쁜데 배터리까지 돈도 없어요. 돈도 없어, 예. 그러고. 예. 돈은 없어요. 그리고 돈도 없어. 포드는 진짜 좀 현금으로면 안 좋잖아요, 사실상. 아유, 현금으로면 안 좋아진 지가 15년 됐어요, 거기. 그러니까 이게 배터리를 자기가 만든다는 것도 이게 사실상 여건상은 쉽지 않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본인의 의사 표현인 것 같긴 한데 현실적으로 테슬라야 뭐 할 수는 있겠죠, 어느 정도는. 근데 테슬라도 그거를 자기가 원하는 만큼 만들기는
쉽지 않다 이렇게 좀 보시는 게 좀 좋을 것 같으니까 네. 현실적으로는 그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전고체 배터리가 이제 이게 판을 바꿀 수 있다는 얘기들 계속 나오는데 또 이분께서 했던 얘기가 2030년까지는 전고체 배터리가 전체 배터리 중에서는 4%, 4%면 그렇게 많은 건 아니잖아요. 네. 그러니까 기술력이 계속 이렇게 증가하겠지만 속도는 굉장히 느릴 것으로 본 것 같아요. 2023년에 일단 목표는 도요다가 제일 먼저 내놓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를 도요다가 먼저 내놓고 그다음에 2024년도에는 그 CATL이 내놓기로 지금 이런 이제 스케줄이 있나 봐요. 25년도에는 현대차하고 LG화 그다음에 2027년도에 삼성 28년도에 이노베이션인데 이게 이제 실제로 양산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도요다도 2022년에서 1년 연기해버렸거든요. 네. 이게 결코 쉬운 건 아니죠.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이게 게임 체인저는 맞는데 실제로 시장을 장악할 수 있을지 또 가격 문제도 있으니까 아직은 너무 뭐 전고체 배터리에 대해서 뭐 이게 된다 안 된다 너무 또 환상을 가지거나 전고체 배터리 되면 제일 피해를 받는 게 응급제거든요. 응급제 시장이 없어져 버릴 수 있어요. 뭐 동박이나 이런 회사들 쓸모가 없어져 버려요 사실상. 이게 장악이 올랐잖아 지금 예. 엄청 올랐잖아.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런 우려감들은 있는데 이제 이런 내용들을 보면 아직은 너무 걱정할 단계 너무 이르다는 거죠. 그건 네네. 한 2025년 넘어가서 생각할 문제인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지금은. 예. 자 그리고 한 2분 남았는데 오늘 그 일정만 좀 말씀을 드리면 오늘 사실 뭐 특별한 일정은 없고요. 네. 그 게임에서 넷마블이 오늘 뭐 신작 게임 하나 내놓는다고 하더라고요. 세븐나이츠2라고 하는데 오랜만에 뭐 신작 게임 나온다고 하고 그다음에 샌프란시스코 연방은행 등 이제 네 개 지역 총재가 경제 전망 좀 발언이 있고요. 그다음에 좀 안 좋은 뉴스인데 방금 나왔는데 확진자 수가 313명, 300명을 좀 넘어섰더라고요. 그래서 큰일이에요. 예, 오늘요? 네, 예, 그 오늘 발표가 됐어요 방금. 그래서 아, 예, 요거는 조금 리스크가 좀 될 것 같습니다. 시청자 청취자 좀 만나보려고 예. 지금. 진짜 계획 진짜 딸딸하게 네. 세우고 있는데 다 물거품되고 있어 지금. 그러니까요 지금. 아 진짜 열받아. 우리 그렇네. 한국도 지금 갑자기 확진자 수가 계속 늘고 있어가지고. 아 진짜. 예. 네. 자 그리고 지금 이제 지수는 오늘 그래도 출발은 좀 강세로는 시작할 것 같습니다. 한 4포인트 정도 예상권 좀 나오고 있고요. 코스피가 코스닥은 한 플러스 3포인트 정도. 어제 양시장 모두 빠졌는데 일단 오늘은. 출발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어제 뭐 아시아나항공 같은 뭐 이슈들은 좀 있었는데 오늘은 좀 그쪽 관련주는 출발은 좀 안 좋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좀 약세 출발할 것 같고 그 다음에 하이닉스가 요새 좀 분위기는 좋은데 오늘도 한 1.7% 정도 예, 상승세로 좀 시작을 할 것. 아 약간 이제 출발은 또 하락이네요. 출발은 98,000원 0.1% 하락 출발했고 대부분 그냥 강보합 약보합 정도입니다. 뭐 특별하게 크게 지금 올라서 출발하는 기업들은 없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아, 하이닉스 다시 정정할게요. 제가 수치를 잘못 봤네요. SK 하이닉스가 99,300원. 네. 1.2%. 그래서 거의 10만원에 좀 육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LG화학이 0.8%. 요새 뭐 계속 CMO 얘기 나오니까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금 오늘도 한 2% 정도. 뭐 릴리 뭐 그런 얘기 나오죠. 예. 릴리 그 뭐 항체 치료제 예, CMO 얘기 있더라고요. 그리고 역시 그리고 백신하면 최대로 이제 뭐 만들어야 되니까 오늘도 네. 뭐 녹십자 SK케미칼이 일단 좋고 오리온이 10월 뭐 데이터 발표가 나왔는데 뭐 평가가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한 2% 정도 상승을 좀 일부 했고 그다음에 신재생 에너지들이 좀 오늘 약했는데 오늘은 뭐 하나솔루션도 그렇고 약간 신재생 에너지도 출발 좋고요. 하락하는 섹터는 대한항공이 오늘 한 4% 정도 하락하고 있고 대한항공이 그 유상증자 물량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게 그 2.5조 원 정도 유증을 하니까. 네네네. 그래서 그 물량 부담이 좀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최근에 가장 좋았었던 그 HMM 현대상선이 네, 어제도 급락. 예. 네. 확실히 좀 고점을 찍고 좀 꺾이는 모습이 일단 오늘까지는 나오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틀째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다른 쪽에서는 오늘 그 뭐 현대백화점 또 일부 자동차 부품에서 SL 이런 기업들이 한 2% 정도씩 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뭐 종근당 하나생명 이런 기업들 좀 올라가고 있고요. 다른 쪽에서는 아시아나항공이 이제 최근 급등 좀 마무리하고 빠지네요. 예, 오늘은 한 5% 정도 약세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코스닥 쪽으로 한번 넘어가 보면 네. 오늘 코스닥 출발은 괜찮아요. 뭐 셀트리온 헬스케어도 이제 강보합 정도 좀 유지해 주고 있고 그다음에 메디톡스가 이제 내일 결과 나오거든요. 그 대웅제약하고 소송. 근데 일단 오늘은 뭐 기대감 때문인지 한 3% 정도 반등하고 있고 지난번까지 메디톡스 계속 이겼잖아요. 이겼어요. 네. 네. 그래서 거의 확률적으로는 이길 확률이 네.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이제 하면은 이제 배상하라 그러나요?
배상하라 그러겠지? 이제 둘이 합의할 수도 있고 네. 합의를 안 하면 그러니까 합의를 안 하고 배상을 안 하게 되면 이제 대웅제하고 이제 미국 시장 완전 철수해야죠 그냥. 지금 사실 미국에 수출을 하고 있었거든요. 나보타라는 제품으로. 나보타. 예, 굉장히 좀 히트를 쳤는데 이제 합의를 안 하면 이제 어쩔 수 없이 법적 판단이니까 내일까지 예. 일단 지켜보자고요. 예. 그리고 ST판 같은 이제 CMO 관련주들이 오늘도 좀 강하고 그다음에 아 요거는 제가 이제 아까 잠깐 그 김일구 상무님 얘기하고 계실 때 속보가 나왔는데 그 삼성전자가 네. 그 미국 오스틴의 EUV 공장 네. 그 신축 공장을 건설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합니다. 아, 속보가 그래요? 떴어요. 시스템 반도체에 투자하는 건데 그러니까 그때 김경민 연구원님이 계속 얘기하셨잖아요. 네, 언제 투자하냐. 네. 근데 결국 미국 오스틴 쪽에 그러니까 그 TSMC는 이미 텍사스에 투자하기로 결정을 했고 네. 삼성은 하냐 마냐 그랬어요. 항상 뉴스 보면은 할 거는 같은데 아직 확정 안 됐다. 네. 근데 이제 뉴스 속보로 일단 확정이 된 걸로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커요. 한 12조 원 정도 되고 신공장이고 시스템 비메모리 쪽입니다. 메모리는 아니고 네. 비메모리 5G 시대에 대비해서 뭐 투자한다. 그리고 중국의 하이실리콘이 거의 퇴출되면서 일단 삼성전자가 이제 본격적으로 드라이브를 걸었다. 그리고 사실 이게 바이든 당선인은 아직은 아니지만 바이든 후보가 그때 얘기했던 게 미국 사람 고용해라. 예, 네. 그걸 좀 굉장히 강조를 했는데 미국 사람이 만든 반도체를 원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네네네. 그러면 거기에 딱 부합하는 거죠 사실상 어떻게 보면. 네. 그래서 삼성의 투자가 좀 있어서 오늘 좀 이쪽 약간 EUV 공정 관련주들 있잖아요. 그쪽 섹터들이 오늘 좀 일단 일제히 다 급등하는 게 약간 특징적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좀 빠지는 기업들은 오늘 뭐 와이젠터라든가 일부 뭐 케어젠, ITM 반도체 이런 기업들인데 특별한 뭐 이벤트 없이 약간 빠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코스피가 14포인트 정도 0.5% 상승해주고 있고 코스닥이 오늘은 그래도 계속 끝까지 유지할지 모르겠지만 842포인트 3포인트 정도 올랐고요. 수급적으로는 어제부터 이제 개인들이 조금씩 들어오는데 오늘도 들어오고 있어요. 벌써 아침부터 한 800억 정도 지금 매수하고 있거든요. 양시장 합쳐서. 외국인은 조금 숨고르기 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좀 약간은 관망하는 그런 분위기로 가고 있고 섹터 쪽 이제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코로나19가 이제 국내 지금 300명 넘어갔다고 하니까 그 음압병실 같은 거 있잖아요. 구급차. 이런 네. 관련 기업들이 일단 오늘은 일제히 다 급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전자결제 관련주도 오늘 뭐 가상화폐 비트코인 근데 코로나 수혜주라든가 아니면 비트코인 관련 기업들 일단 좀 반등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반도체 대표 기업들도 오늘 하이닉스, DB하이텍 이런 기업들이 한 1% 이상씩은 반등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재택근무 회사들도 약간은 좀 반등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하락하는 기업들은 역시 항공주입니다. 항공주들이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이 좀 안 좋다 보니까 하락하고 있고 정유주, 또 카지노 이런 이제 약간 피해 업종들이 일단 여행까지 그래서 코로나 약간 피해 기업들이 오늘은 조금 뭐 백신과 상관없이 좀 빠지는 그런 흐름으로 지금 오전장 출발을 했다라고 네.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네. 깔끔하네요. 네? 깔끔해. 항상 깔끔하시죠. 네. 그리고 더 할게요. 네. 네. 준비하신 내용 네. 네. 듣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좀 흥미로워가지고 어느 분이 이게 제가 블로그에 올리신 이걸 올리셨더라고요. 네. 미국 주식 하시는 분 같은데 그 뱅크 오브 아메리카 거기서 이제 미국 펀드 매니저 설문조사라는 게 있대요. 네. 내년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이 아무래도 지금 내년도를 어떻게 보는지 네. 그래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가장 아웃퍼폼 할 것으로 기대되는 자산이 일단은 뭐 우리 한국 증시 입장에서 좋은 뉴스죠. 이머징 마켓을 가장 우선 순위로 꼽았더라고요. 이머징 마켓 대표하냐 우리가. 네, 우리 한국과 중국 대만이 대표니까 네. 네, 이쪽을 거의 전체 이제 그 펀드 매니저 중에 50% 이상이 이걸 선택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가 S&P 500 지수. 네, 세 번째가 오일. 네. 원유고 그다음 네 번째가 금, 다섯 번째가 미국의 주택, 그다음 여섯 번째가 비트코인이고요. 가장 꼴찌가 이제 그 30년 만기 국채. 장기채. 네, 장기채. 장기채를 가장 이제 선호하지 않는다. 내년에 안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좀 그 얘기를 해줬고, 그다음에 이제 성장에 대한 전망은 내년이 그 20년 내에 최고치다. 성장은 내년에 그 굉장히 강한 성장이 나올 것 같고. 경기 사이클은 초기 사이클이다. 네. 이렇게 좀 언급을 했고, 그 다음에 기업들이 현금으로 그럼 무엇을 할 것 같냐 질문을 했더니 설비 투자할 것 같다.
그동안 이제 설비 투자를 많이 못 했기 때문에 사실 이 캐펙스 투자하면 또 우리 한국이 중간재 생산하니까 되게 좋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요건 좀 이 부분은 저는 좀 마음에 안 들더라고요. 주식시장에 대한 낙관적 전망이 뭐 2년 만에 지금 최고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도 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좋게 좀 불리시한 것 같아요. 지금 애널리스트예요,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펀드 매니저 네, 직접 운영하는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 그리고 가치주가 좀 기술주를 아웃퍼폼을 할 거라는 비중이 원래 되게 적었는데 최근에 좀 늘어났다고 합니다. 이번 설문조사에선. 그리고 유로화는 싸다. 그리고 달러는 비싼 것 같다. 이렇게 했고 이머징 마켓에 대해서는 좀 확실히 확신한다. 이런 이제 그 설문조사 결과 있는 걸로 이걸 좀 토대로 하면 네. 내년도에도 그러니까 펀드 매니저들 시각에서 보면 달러보다는 역시 그 유로나 신흥국 통화가 더 매력적인 것 같고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 한국의 이머징 마켓이 더 투자하기 유리하다. 이런 좀 시각은 있는 것 같아요 일단. 그 설문조사대로만 되면 먼 걱정이 그죠. 먼 걱정. 아 근데 최근에 한 2, 3주 동안은 그 설문조사의 내용처럼 움직인 거죠. 네, 대선 이후에는 그죠. 맞아요, 맞아요. 대선 이후에는 그렇게 움직였다고. 예. 바이코리아, 바이삼성전자, 그죠. 예. 예. 달러 약세, 예. 금리 크게 오르고, 상승하고, 예. 예. 그 금리가 10BP 0.5% 이렇게 오르면요. 예를 들면 3년물하고 30년물하고 10배 차이는 아니에요. 듀레이션 차이가 네. 그렇게 나지 않으니까. 그 대신 뭐 엄청나게 차이가 많이 나게 손실이 나는 거죠. 30년짜리 네, 제가. 네. 네. 그러니까 뭐 그대로만 되면 참 좋겠네요. 네. 주식시장에는 뭐 좋은데 일단 봐야죠. 네. 그리고 여기 이제 증권사 보고서에서는 요거는 그 이제 그 은행과 이제 카드사 관련된 내용인데 네. DB금융의 그 이병건 애널리스트가 쓴 건데 그러니까 이게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지금 더불어민주당이 그 법정 권리 있잖아요. 예. 그 이자 신용 대출 그거를 24%에서 20%로 인하하는 그런 이제 법안을 낼 것으로 지금 이제 전망이 나올 것 같은데요. 예, 할 것 네. 같아요. 그렇게 되면 그 이게 은행이나 신용카드사한테는 좀 약간 악재일 수가 있어요. 왜냐면은 일단 고금리 대출 수요도 굉장히 크거든요. 저 신용이신 분들 같은 경우 네. 금리 24% 이렇게 그러니까 20% 초과하는 대출이 굉장히 특히 신용카드사는 되게 많다고 합니다. 그게 비중이. 근데 그게 이제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아예 그 수요 자체가 그렇게 되면은 그쪽에 따른 이제 연간 이자 수익이 좀 감소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는 약간 이제 그 일부 은행이나 그 신용카드사한테는 좀 약간 악영향이 될 수 있으니까 네. 혹시 이거는 좀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고요. 이게 정부 정책에는 어쩌면 우리가 맞서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쪽 좀 주주분들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시면 네.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은행과 관련해가지고 아까 뉴스 나왔던데 이 미국에서도 그렇지만 지금 정부에서 이제 금융당국에서 지금 4대 금융주주에게 지금 그 배당 웬만하면 줄여라 네. 이렇게 좀 압박했다라는 예전에 기사 보셨을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제 금융지주가 좀 고민이 크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기본적으로 지금 은행들 다 5% 이상 배당 수익률 나오거든요. 굉장히 좀 매력적인데 올해 이제 이렇게 돈을 많이 번 그러니까 그 배당을 늘릴 수 있는 배경은 결국에 이제 영끌이죠. 그 B2라든가 영끌 신용대출이 워낙에 이제 요즘 활성화돼가지고 예대 마진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로 인해서 지금 올해 실적도 좋고 또 정부에서 그 자영업자 중소기업 이제 대출 원금 이자 상환을 유예시켜 줬는데 이러면 연체율이 하락하면서 이제 대손 충당금을 많이 안 쌓아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수익성이 좀 개선이 됐는데 여전히 주가는 금융주주사 최근에 오르긴 올랐는데 아직도 연초 대비해서 21%나 하락해 있다고 하더라고요. 주가가. 그러니까 아직도 지금 회복을 못 했는데 가장 관건은 사실 은행주 투자하신 분들 이렇게 다 물어보면 대부분이 다 배당 얘기를 많이 하세요. 싼 것도 있는데 배당 많이 받고 싶어서 투자하시는 분 많으신데 문제는 이제 국내 금융 당국에서 이거를 배당 제한을 요구하는 제도를 법제화 해버리면 네. 상당히 이제 또 이제 은행주 배당은 줄 수밖에 없으니까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번 좀 체크는 계속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네. 아직 뭐 결정된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일단 뭐 조만간 결론은 날 것 같은데 조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카카오뱅크가 유상증자를 또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최근에 세 번 했고요. 근데 어쨌든 장사가 이게, 잘 된다는 얘기죠. 예, 증자해야 돼요. 이게 계속 대출을 해야 되니까 그 어젠가 그젠가 그 이렇게 신용대출 이제 얼마 안 남았다고 하니까 카카오뱅크 그게 서버가 거의 마비됐다고 그러더라고요. 네네네. 예, 그 정도로 좀 몰렸다고 하는데 그리고 그런 거 하려면 이제 유증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총 세 번에 걸쳐서 유상자 1조를 했고 이번 어제 한 게 그 앵커 이쿼티 파트너스라고 하는데 이게 홍콩계 그 헤지펀드라고 하더라고요.
사모펀드. 네. 여기서 이제 들어왔고 가격은 23,500원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이제 2.8조 원까지 자본금이 좀 늘어났고 이 회사가 예전에 JB금융지주 카카오페이지 투썸플레이스 카카오 M 같은데 이미 한번 투자를 한 경력이 있대요. 그래서 네. 카카오하고는 좀 관계가 좀 좋아서 이번에도 유중에 좀 참여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시멘트 가격이 6년 만에 이제 오른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 뭐 레미콘 회사들한테 좀 안 좋을 수 있는데 시멘트 회사들은 일단 6년 만에 지금 올릴 아직 결정된 건 아닌데 올리려고 한다는 그런 움직임이 있다는 걸 참고하시면 되겠고 네. 그다음에 어제 그 셀트리온 그 이제 서정진 회장이 그 어제 뭐 그 더불어민주당 국난극복 K 뉴딜 위원회 주최로 열린 그 항체 치료제 개발 거기 토론회에 좀 참가를 했는데 지금 임상이 잘 안 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결과가 안 좋은 게 아니라 대상자가 너무 적대요. 한국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게 모집 인원이 많아야지 네. 임상을 이걸 원활하게 할 수 있는데 치료제라는 거 아니에요? 네, 코로나 치료제. 걸린 사람만 하는 거예요. 예, 걸린 사람만. 근데 모으기가 너무 어렵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임상이 저거지 백신은 그냥 아무나 불러가지고 맞아요. 3만 명, 4만 명 하면 되는데 여기는 걸린 사람만 이제. 네. 뭐 어떻게 해야 되나? 걸린 분들은 협조를 합니다. 이렇게 네. 할 수도 없는 거고 참. 그러니까 이게 삼상에서 네. 총 1,000명의 대상자가 좀 필요한데 현재 지금 한국 사람이 17명, 루마니아인이 118명, 미국 사람 한 명으로 136명밖에 없대요 지금 진행하고 있는. 미국에 게. 가면 하루에 그러니까 10만 명씩 나오는데 미국이야 뭐. 미국이야 그런데 네. 그래서. 그 서정희 회장은 좀 한국 사람들이 임상에 좀 적극적으로 참여해 줬으면 했다라는 그런 발언을 했다고 합니다. 일단 그래서 그것 때문에 아직 임상 3상에 제대로 진입 못하고 있어서 이게 빨리 임상이 끝내야 치료제가 네. 좀 빨리 나올 텐데 좀 이 부분은 좀 체크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그 어제 이제 파웰 의장이 좀 그 얘기한 게 좀 있으니까 한 번만 좀 간단히 그 정리해드리면 일단 파웰 의장은 일단 백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좋게 평가를 해줬고 코로나가 재확산되는 것은 좀 위험하긴 하다. 그리고 현재 경기는 V자형으로 회복이 됐지만 조금 이제 둔화되는 것 같다. 그리고 할 수 있는 건 이제 뭐든지 좀 해보겠다. 그리고 위기가 네. 완전히 끝나면 긴축도 고려한다. 근데 그 긴축이라는 게 당장 한다는 게 아니라 2년 뒤죠 사실. 왜냐 2년 동안 앞으로 저금리 유지하기로 했기 때문에 2년 후에는 이제 긴축 가능성은 좀 충분히 있다. 근데 골드만삭스는 2025년까지로 예상을 했는데 제로금리를 일단 파웰 의장은 뭐 그때 가봐야 되겠지만 일단 2년 정도 이제 그 유동성은 좀 확충은 하지만 그 뒤는 장담할 수 없다. 네. 이렇게 좀 얘기를 했고 그다음에 빌 게이츠가 그런 얘기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코로나가 종식이 돼도 여행 수요는 이제 앞으로 회복되기는 어렵다. 옛날처럼. 특히 출장 수요가 뭐 마이너스 50%나 감소할 수 있기 때문에 여행 산업에 대해서는 좀 굉장히 부정적으로 빌 게이츠는 좀 언급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그게 좀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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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신 우리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차장님 대단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